안녕하세요. 백 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저출산 일반 논문 읽기입니다. 오늘은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의 맥락에서 추가 출산 의향과 부모 효능감에 대한 질적 연구, 그래서 아시아 여성 연구 60건 이후에 2019년에 이제 2021년 8월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서정원, 김혜란 네, 두 분이 논문입니다. 서정원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미래인문학 소셜 엔트레프레너십 융합전공 박사과정이고요. 교신 저자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네요. 자, 이 요약을 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기혼 여성 일가정 양립 검색에서 나타난 추가 출산 의향과 부모의 효능감의 지각 경험과 의미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 8명을 눈덩이 표집하여 일가정 양립의 경험과 추가 출산 의향에 관한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서 드러난 의무 진술들은 자아 실현과 엄마 역할 사이의 분투, 추가 출산을 고려할 수 없는 자원의 제약, 낮은 부모의 효능감 인식의 원인이라는 세 개의 의미 단위로 이로 범죄됐다. 둘째, 이 의미 진술 하위의 의미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저출산 관련 연구와 차별되게 드러난 점은 낮은 부모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낮은 부모 효능감을 지각하는 원인들로는 신체적 한계, 양육 기술의 부족, 그리고 딱딱하기만 한 제도적 조건들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저출산 대책의 인구 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 입장에서 해체설득되며 부모 역할 수행의 탈상품화를 등대할 수 있는 거시적 사회 정책과 부모 효능감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는 바이다. 네, 이런 거고요. 2015년 정부 국회 여성정치발전기금지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 정책 사업이다. 자, 서울은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연구 문제가 뭐냐면,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맥락에서 양육과 추가 출산은 왜 여러 문제가 되는가?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이 시대 부모들은 왜 부모 효능감이 낮다고 생각할까? 첫 번째가,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맥락에서 양육과 추가 출산이 왜 어려운가? 문제죠. 그리고 부모가 왜 부모 효능감이 낮다고 생각할까? 자각할까? 지각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행 연구, 저출산과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쭉 찾았는데, 뭐,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 형태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부정적 영향,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추가 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을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맥락에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앞서 언급된 연구들이 밝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유추하시듯이 추가 출산의 의향은 단순한 계산식 하나로 설명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 구성을 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출산의 부모의 효능감. 부모의 효능감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 문제 해결 능력,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서 능력 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런데 왜 부모 효능감이 떨어지는가? 부모 효능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가족 친화성과 가족지원 서비스 인프라 인지도가 높을수록 부모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나 저자들이 밝힌 것처럼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인해 국가적 차원까지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한계가 있는데, 국가정책 단위와 부모 효능감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혼 여성에게 왜 자녀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가를 실제 여성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일가정 양립의 맥락에서 탐구하고 그 경험 속에서 부모 효능감은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통해서 저출산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하는 것이 양적 연구고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질적 연구인데요.
2016년 총선 대비 여성 공약 생산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정의당 여성위원회 김전환 위원실이 추원한 30, 40대 여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얘기입니다. 연구 대상은 직장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서 일가장 양립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여성을 눈동이 표집하여 인터뷰를 시작했고, 참여 당시 연령은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까지, 자녀 수는 1에서 4명, 연령은 2세부터 15세까지 분포한다. 참여자 직업은 공공기관 사무직, 단순 서비스,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전문직, 시민단체 간사 등등인데요. 여기 참여자가 8명이고요. 나이가 있고, 자녀 수와 직장, 근로 상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 수집의 분석 방법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그래서 심층 질문은 인구사회적 질문, 연령 자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일가정 양립 경험 관련 질문은 자녀 출산 양육 관련된 고용 지원 제도적 지원, 자녀 출산 양육과 관련된 정부 지원, 추가 출산 의향 관련 질문은 추가 출산 의향 여부, 출산을 원한다면 일가정 양립 전략,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제에 따라서 자아실현과 엄마 역할 사이의 분투, 또 추가 출산을 고려할 수 없는 자아의 제약, 낮은 몸의 효능감 인식의 원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한 결과 보면, 자아실현과 엄마 역할 사이의 분투, 연구 참여자의 경험 속에 나타난 일가정 양립은 자아실현과 엄마 역할 사이의 분투 속에서 이루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안정과 보람을 느끼고 싶은 욕구와 전통적인 성 역할로 인한 갈등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참여자 1의 이야기고요. 네, 당연히 있죠. 전통적 성 역할로 인한 내적 갈등. 이것도 참여자의 2의 의견이고요. 다음에 추가 출산을 고려할 수 없는 자원의 제한에서 일가정 양립 시간의 제로섬,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거죠. 일가정 양립하기가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제한된 자원을 기획해 자녀 교육에 투자하기. 자녀 양육에는 자녀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보육과 교육의 기획이 수반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강조된 인지적 측면의 인적 자본에 대한 강조는 사교육에 대한 정보와 이를 구매하기 위한 자원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 투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정보의 지원. 참여자 3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으로 셋째와 넷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출산 장려금과 무상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에 첫째와 둘째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경험하지 못한 정부의 지원을 경험함으로써 공적 지원의 효용을 인정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의 보육에 대한 정부 역할을 긍정하는 것과는 달리 사교육으로 채워야 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렇죠. 유아기 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 경제 부담이 있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 터놓을 수 없는 이유. 현 상태에서 아이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가? 즉, 추가 출산 의향에 관한 질문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답변과 함께 근거를 육아의 보건, 출산과 양육 환경의 부적합성,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정적인 직접 혹은 간접 경험으로 인한 학습 효과를 꼽았다. 그런 얘기죠. 뭐, 이게 지금 많은 연구들이, 이게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죠. 낮은 부모 효능감 인식의 원인들은 뭐냐면, 신체적 한계가 있고, 그렇죠. 육아에 대한 신체적, 직장과 양립할 수 있는 신체적 양육 기술이 부족. 그렇죠. 지금은 또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들과 같이 조부모들이 또 따로 사니까 또 팍팍하기만 한 제도 조건들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자, 그래서 연구의 한계 및 제한.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학교 출산이 1.3명 미만의 초출산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부모 효능감의 모호 개념인 자기 효능감에 관해 창안자 반부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부모 효능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이상의 영향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자의 재현은 다음 것이다. 첫째, 저출산 정책은 단순한 인구중화 관점을 넘어 여성의 발전과 성평등 확산 정책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출산의 주체이다. 그러나 정책에서 여성의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얇은 제한적이다. 이에 여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은 인구 정책에는 여성과 가족의 정책으로 재해석되어야 된다. 둘째, 부모 역할 수행의 탈상품화를 증대 방안으로 관한 정책적 제한이 필요하다. 부모 역할은 제한된 자원을 기획하는 일의 연속이다. 연구참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육과 급식의 무상화처럼 자녀교육과 양육에 관한 현물급여 확대와 서비스 다각화가 요구된다. 그렇죠? 양육이 큰 부담이죠.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현 구조 안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미시적 차별과 갈등률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저출산 담론에서 간과된 여성 입장과 목소리를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추가 출산의 양과 부모 효능감의 측면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 결론은 그 추가 출산에 대한 사실,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곤란하다. 그다음에 부모의 효능감,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한계, 아이를 기르는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일가정 병립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효능감이 떨어진다. 이런 게 현실적인 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추가 출산과 그다음에 부모 효능감에 대한 질적 연구였습니다.